572페이지 이 시간에는 보도록 하겠까요? 자, 572페이지 보면 훈민점이 나옵니다. 이제 훈민점과 관련돼서 보면 일단 훈민점이라는 것은 그 옆에 그 밑에 작품 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훈민정음은 훈민점의 이중성, 한글 명칭이자 책명이다. 보통 우리가 소위 그 훈민점이라고 하는 것의 책은 1459년에 쓰여졌던 훈민점 해례본이 있습니다. 훈민점 해례본, 즉 한문본으로 되어 있죠. 한문본으로 되어 있는 우리 훈민점 해례. 해례의 체제는 A와 해례와 정인지 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A만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언해본이라고 하죠. 따라서 오늘날 전하고 있는 훈민정음은 대체적으로 한문본과 언해본 두 가지 형태로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시면서 해례본의 체제 가운데 A 본문 부분에는 세종대왕의 어지, 그 다음에 글자의 운용법, 자모의 음과 사성법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례 부분에 있어서는 해설 부분으로서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래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밖에도 정인지, 서와 관련돼서는 훈민점의 창제와 경위에 대해서 한시 형태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 이런 우리가 그래서 훈민점 해례본을 통해서 우리는 한글이 세종대왕께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점, 따라서 창제자는 세종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서 오늘날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와 관련해서는 창제는 1443년에 이루어졌지만 반포가 1446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반포와 창작, 즉 창작 연대가 다른 차이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세종의 어지 속에 담겨 있는 대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되어야 돼요? 그 어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어휘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온다. 물론 정신도 있죠. 세종의 어지성에 담기는 창제정신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라 말씀이 중국에 따라 문자로 서로 선맞대 아니할세. 그렇죠. 문자와 중국에 있어서의 그런 문자.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과 중국 한자를 갖다 빌어서 우리말을 표기하게 되는데 중국 문자와 우리 한글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한글과는 즉 말소리와는 상당 부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즉 한자를 통해서 우리의 말소리를 다 담아낼 수 없다.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소리, 문자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말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자주정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로즈 홀페 있어도 그 뜻을 마첨내 표디 못할 놈이 실업 표디 못할 놈이 하니라 해서 그래서 일할 리와의 어엿비역이 불쌍히 여겨 무슨 정신이 들어가요? 애민 정신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면 내 일화의 어엿비역이 새로 스물이 넓게 좀 맹가느니 사람마다 해 수비니겨 날로스매 벼랑키 하고자 할 따름이라 해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요? 실용정신. 따라서 훈민점의 창제정신은 그게 몇 가지? 세 가지다.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 시작 자주정신, 두 번째 애민정신, 실용정신이 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세종의 어지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된다. 자, 나라 말씀이 중국에 따라 서로 사마띠라는 말을 쓸 때 그 어휘 부분에 좀 조심하기 바랍니다. 사마띠라는 말. 사마띠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15세기 당시 이거는 1359년이니까 15세기 말쯤에 쓰여진 것이라면 15세기 당시 15세기 초에 있어서 표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기본형은 치읓받침이 들어간 사마따였다. 사마따는 통하다. 그런 뜻으로 얘기되었다는 건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라는 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전차라는 말은 까닭이라는 말입니다. 까닭 연고 고자와 관련되어 있죠. 한자와의 연결관계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지 홀빼에서도 어린 자 어린의 기본형 어린의 기본형은 어리다죠. 어리다는 대체적으로 어리솔 우자 어리솔 우자에 따라 나이가 어리다로 쓰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어이가 전성된 단어다. 어이 전성 어이가 전성된 단어. 그래서 이와 같이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어린 백성이 니르고지 홀페 있어도 니르고지 홀페 홀페라는 말과 관련돼서 어린이여. 자 여기서는 오늘날 현대역으로 바꾸면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까요? 할바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홀페 할바가 있어도
그 뜻을 싫어 표기 못하는 게 아니라 싫어라는 말 기억해 두세요. 싫어. 싫어라는 말은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얻어 뭐 능히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얻을 특징. 능히 표기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어겨. 자, 어여삐와 관련해서는 기본형이 뭐라는 점 나왔지? 어여쁘다. 자, 어여쁘다는 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겠죠. 이 어여쁘다는 불쌍하다, 가련하다 뜻이거든요. 가련할 민자, 불쌍하다, 가련할 민자의 뜻이었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 가련하다 뜻에서 농염하다, 농염하다, 예쁘다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같이 농염할 염자죠. 애플 미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로 어이가 전성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엿뼈처럼 어이가 전성된 자녀를 찾아라. 어엿뼈처럼 어이가 전성된 자녀를 찾아라. 그러면 어린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어엿뼈겨 새로 28글자를 맹간원이 사람마다 수비인에게 쓰면 수비라는 말을 했죠. 수비와는 것은 이것이 기본형 쉽다 했다가 부사어점에서 이가 만나서 됐죠? 그래서 이것이 비읍순경 됐습니다. 수비. 이와 이가 같은 거니까 하나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수비, 수비가 수의가 됐죠? 그래서 오늘날은 보면 어떤 뜻입니까? 쉽게라는 뜻을 가졌다는 점도 아울러 기억하겠습니다. 수비는게 쓸매, 날로 수매 할 때 여덟 번째. 자, 수매가 나오는데, 수매. 이것은 부수다의 명사입니다. 이것의 명사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느냐면 다음 같은 내용이죠. 자, 부수다하고 뭐가 있냐면 쓰다가 있는데, 이 부수다는 대체로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뭔뭘 사용하다, 사용하다, 약이 쓰다, 모자를 쓰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쓰는 거고요. 이 쓰다라고 하는 것은 글을 갖다 쓰다가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15세기 당시에는 이 부수다 형태와 쓰다 형태가 있다가 나중에 임진왜란 개점으로 해서 비읍결 부수다가 뭘로 통합되냐면 쓰다로 통합되어서 이 쓰다의 형태가 이 네 가지의 의미를 다 드러내는 하나의 그런 문자로서 단어로서 쓰이게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비읍결이 시옥계열로 통합된 것은 대체적으로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 이후에 비읍결이 타변명사 있죠? 비읍결이 뭘로 통합됐다? 시옥계열로 통합됐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가끔 그 어휘를 묻는 문제가 더러시 문제 출제가 잘 됐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상당 부분 좀 어렵지만 일단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 시험 문제 정도에는 문법적인 사항보다는 이런 어휘에 더 초점 맞춰서 시험 문제 출제됐다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하나만 더 우리가 제시하게 된다면 가끔 시험 문제 가운데 그 부사의 성격이 다른 것은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본 572페이지의 세종의 어질거질이라는 글 속에는 부사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한번 불러줄 테니까 한번 거기다 밑줄 해놓을까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따라 문자로 서로, 서로의 동그라미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자로 어린 백성이 내려오죠. 홀빈에서도 마참내, 마참내란 말의 동그라미를 기록하겠어요. 마참내. 그 다음에 싫어, 싫어란 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어엿비, 어엿비의 동그라미. 새로, 너겨, 새로, 새로의 동그라미. 사람마다 회여, 회여의 동그라미. 수비, 수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난로, 난로의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한 8개 정도가 이제 부사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성격이 다른 부사는 뭐냐 신문이 나오면 나머지는 파생부사인데 서르만 원래부터 부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심리 가운데 부사의 성격이 다른 것은 뭐냐 아니면 이 지문 가운데 총 부사의 숫자는 몇 개냐 하면 8개, 그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서르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재 573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좀 보면 품사의 전성과 관련돼서 형용사가 부사로 된 거 어엿비 수비, 동사가 부사로 된 거 싫어 해요, 명사가 부사로 된 거 마참내 날로, 관형사가 부사로 된 거 새로, 이런 것들이 다 파생부사죠. 반면에 우리가 서로라는 것은 원래부터 부사라고 하는 것, 따라서 가끔 파생부사와 아니면 원래 부사에 대한 것들을 묻는 문제가 여러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74페이지는 소화관에가 있죠. 중국 유자증, 주자, 우리가 소위 유자증, 남송 때 유자증이 스승인 주자의 지도를 받아서 쓴 것이 소학이죠. 어린이 도덕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이 소학인데 그 소학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소학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분의 그 2016년도에 7급 서울시 7급에서 소학 언어가 이번에 언급이 됐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 기억하시는 것은 뭐냐? 전체 구성은 입교, 명륜, 경신, 개고, 가헌, 선행인데 입교라는 말 그 내용적인 것도 연결된 거 잘 알아둬야 돼요. 가르침을 베푼다는 뜻이지 자칫 학교에 들어간다라고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가르칠 교자입니다. 자, 그래서 입교는 가르침을 베푼다. 명륜은 인륜을 밝힌다. 경신은 몸가짐을 조심한다. 기고 인리를 상고한다. 가은 좋은 말씀, 선행 착한 행실 이렇게 해서 내용적인 것들 구성과 더불어서 그 설명 잘못 짝정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둘 필요가 있겠고 특히 소학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여러 차례 번역했는데 예컨대 1517년에 번역소학 그다음에 1586년에 소학언해 그다음에 1744년에 번역한 어제 소학언해가 있는데 이 중에서 1586년에 번역된 소학언해가 과거 이제 우리가 교과 고등학교 교과에 실려 있었던 것이고 이유인즉슨 우리 국어에 있어서의 표기상의 변천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임진왜단을 전후해서 상당 부분 요동이 치는데 우리 국어적인 어떤 변화가 요동치는데 그러한 임난 직전의 표기상의 특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문헌이 소학언어였기 때문에 소학언어를 고등학교 교과에 실려 놓았던 것이었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재 575페이지에 대표적인 건 명륜 제1편과 명륜 제2편을 실어놨는데 일단 주제 정도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자가 증자달에 닐러 가라사대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사람 부모께 바짠 것이라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감히 허로 상해되 아니오미 효도의 시작이라 이게 배우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감히 허로 상해되 아니오미 효도의 비로소며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퍼서 부모를 현적함이 효도의 마침이다. 따라서 효도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퍼 쓴다는 것과 관련된 한자 성어는 입신양명 유방백세 요같이 한자 성어에 관련된 것도 역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더러는 이렇게 소학언어를 제시한 상태에서 명륜 제1편을 제시한 상태에서 이 글과 관련된 한자 성어가 아닌 것은 뭐냐 또는 이 글과 관련된 한자 성어는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효와 연관된 성어 혼정신성 반의지 반포보은 출고 반면 풍수 지탄과 관련해서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혼정신성 같은 경우는 날이 저물었을 때는 자리를 정돈해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잘 주무셨는지 살핀다는 내용이고요. 반이 지라는 말은 육손 먹은 아들이 팔순 노모 앞에서 색동 옷을 입고 재룡을 부린다는 내용이고요. 반포 본이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와 관련되어 있죠. 새끼 때는 어미로부터 먹이를 받아 살았지만 이제는 어미가 더 이상 먹이를 구해오지 못하는 그런 노쇠한 몸이 됐을 때는 새끼가 먹여 살린다는 내용이 반포보은이 되겠습니다. 출고 반면이라는 것은 나갈 때도 구하고 들어올 때도 구하는 그리고 나가고 들어옴이 확실해야 되죠. 출고 반면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 언제 들어왔냐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다지 좋은 입장은 못 되겠죠.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 우리가 수욕적이 품무지어 자영령이 침무대라는 말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결국 나무는 고요하고자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사이에 탄식은 떼늦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풍수지탄 부모가 돌아가시는 후 효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의 내용 풍수지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륜 제1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효도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 효도의 시종 효의 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명륜 제1편이 있습니다. 유익하니 세 가지 보시오 해로우니 세 가지 벗은 이것은 벗의 선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익자사모 결국 이익이 되는 친구 세 사람이 있고 해로운 친구 손자 사모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직한 일을 벗하면 신실한 일을 벗하면 더러운 일을 벗하면 유익하고 이때 여기서 우리가 정직한이라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죠. 신실하는 것은 믿음이 가는 벗 그렇죠. 왠지 그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만 있으면 왠지 든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런 친구를 신실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 가운데 들어온 것이 하나님
이 들어온 것이 한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박학 다식한 벗, 이런 벗, 이런 벗을 벗하면 유익하고, 거동만 익은 자, 거동만 익은 자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겉만 번들하고 실속이 없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빛 좋은 개살구랄지 붉고 쓴장이랄지 그다음에 양의 머리를 내걸고 계곡을 판단하는 양두구육이랄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교재 576쪽에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내용을 제시하고 있죠. 빛 좋은 개살구, 붉고 쓴장, 거울 좋은 하늘타리, 그 다음에 양두구역과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아당하기 잘하는 자는 교훈 영석하는 자라는 얘기고, 말씀만 니은 자라는 것은 남아있는 중천금, 즉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든다는 말에 교훈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두겠습니다. 이렇듯 익자사모도 있고 손자사모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글의 내용적 전개는 서로 이와 같이 뭘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각각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내용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련된 한자 성어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자, 좋은 영향관계를 얘기할 때, 좋은 영향을 줄 때 쓰는 말 가운데 대표인 것이 마종지봉이 날리죠. 자, 쑥이 맛가운데 자르면 곱게 자른다 해서 나온 말이 마종지봉이다. 당구 3년 견풍이라는 말이 있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당구 3년 견풍어리다는 말이고요. 아, 이 밖에 삼밭의 쑥이라는 말도 앞서 얘기했던 마종지봉과 같은 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쁜 영향을 받을 때는 금목자학이랄지 근주자자, 먹을 가까이하면 검게 되고 붉은 것을 가까이하면 붉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소학언어에 대한 이야기, 소학언어는 우리나라 사람이 즉 소학이라고 하는 유자증이 쓴 것을 번역한 것을 소학 언어라고 해요. 소학은 우리나라 사람 쓴 게 아닙니다. 과거에 신문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쓴 소학을 그것을 번역한 것이 소학 언어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소학에 대한 것, 어린이 도덕 교과서였다는 점, 그런 점에서도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동국신속 삼강 행실도라는 게 있고요. 노골대 언어가 있는데, 이 동국신속 행실도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상당 부분 지배계층에 있어서의 어떤 혼란함과 더불어서 지배계층들의 어떤 위신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임진왜란 이후, 병자로 혼란 이후에 이런 어떤 유교적인 어떤 그 덕목을 통해서 다시금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당시 유교적 이념을 실천했던 그런 위인들, 업적들을 갖다가 그려놓은 그런 내용들이 바로 보다 동국신속 삼강 행실도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동국신속 삼강 행실도에 그래서 가량 동기는 유교의 덕목인 삼강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의 일화를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 전란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잡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뭐다는 점, 동기, 즉 가량 동기였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자, 이 밖에 노골대 언해라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뒤에 이제 가면 있습니다만은 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몽골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걸대라고 했다. 그러니까 노걸대란 말은 늙은 중국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뜻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 내용을 보면서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78페이지 보니까 경명충렬, 다음 이보할지, 뭐 최금타적, 순신역전 등이 있는데요. 경명충렬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장 고경명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그 동국신속 삼강행실도가 나오면 대부분 주제 내지는 관련된 한자성어를 묻는 문제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의 고경명은 광주가 사람이니 임진왜란에 의병을 추창하여 의병을 갖다가 일으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산 도적을 치자가 패하여 아들 인우와 마카사람 누평노 아녀로 한가지로 죽다 함께 죽었네요. 그러자 장자, 큰아들은 이제 집에 가문을 잇기 위해서 집에 남아있었는데 아이고 자기 동생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다니까 장자 조우가 원수 갚으러 군을 갖다 이뤄다 진주가 죽었네요. 아이고 장자도 죽었네요. 처음에 경명의 죽음을 거두어 금산 맥 가운데 가만히 묻었더니 40날밖에 처음으로 연습하니 낯빛이 산듯하더라. 야, 죽은 지 40일이 됐는데 세상에 무덤을 파보니까 다시 산듯한 모습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장의 홈에 무지개 무덤 옆에서 일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떤 심표와도 관련된 내용, 영웅들에 있어서 어떤 기이한 어떤 현상들 뭐 이런 것들 때 무지개가 옆에서 피어올랐다는 얘기죠. 사람이 뒤로 돼 충분해 감동하므라 그의 충성된 것에 그의 충성과 의분에
감동한 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경대왕께서 명하시자 그에게 광주에다가 재를 집으시고 지림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점, 그렇죠, 포충사라고 했다는 점. 자, 이것을 경명충렬이라고 하는 것은 고경명 장군에 대한 이야기라 볼 수 있겠고, 나라가 위태에 빠졌을 때 일어나서 제 목숨을 던져 나를 구하고자 했던 내용,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관련된 한자 성어는 유극충절이다, 갈충보곡이다, 견마지로다, 견위치명과 관련됐다는 거. 그 밑에 밑줄짝 해놓으실까요? 충과 관련된 한자성어, 유극충절, 나라를 위하는 충성소로 전할게, 갈충보극,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를 감는다는 것, 견마지로, 개나 말에 노고, 자기의 노력을 낮추어 하는 말 견마지로, 임금이나 나라의 충성을 다하는 노력 견마지로와 관련돼서 기억을 할 수 있겠고, 위태로운 상을 만나면 목숨을 바친다는 것, 견위치명과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겠다. 자, 이보 할지가 있습니다. 이보, 이보라는 사람이 제 손가락을 베어서 결국 피를 내어 아버지를 먹여 아버지를 살렸다는 아주 효심에 얽힌 내용입니다. 니보 농안이라는 사람이니 그 아베 태방이 사나움 아주 몹쓸 병을 얻어 거의 죽게 되니 구하여도 효험이 없어 이래 우더니 꿈에 중이 구하여 이르되 산 사람의 뼈를 먹으면 가히 좋아지리라. 배 즉시 놀라 깨달아 손가락을 버여 약을 맹글하써 받자오니 아베병이 즉시 좋아지니라. 아, 이거 효심에 얽힌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한자 성어를 보면 혼정신성, 부모 모신 사람이 저녁이면 잔을 정해주고 아침이면 주무신 자를 정성껏 돌아본다는 것, 망운지적, 구름을 바라보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말 망운지적, 맹종동순, 맹종이 한겨울에 지극한 효심으로 죽순을 구하여 효도했다는 내용이죠. 왕상리어, 병석에 누운 왕상의 어머니가 잉어를 먹고 싶어하자 한겨울이었음에도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다가 부모를 공양했다는 내용입니다. 풍소지탄,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효도 못한 걸 후회한다는 내용. 반포지요, 앞서 얘기했죠. 관련된 눈물 까마귀, 까마귀가 새끼가 자라서 그 아버지에게 먹여를 먹여주는 일, 자신의 부모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내용. 이것이 바로 이보활지와 관련된 한자 성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579페이지 최금타적이 있습니다. 최금타적, 최금이가 적을 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임진왜 당시에 외놈들 피해서 산속으로 가족들이 숨어 들어갔는데 그만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구하고자 나왔다가 외놈들에게 발각을 당해서 결국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죽고 자기 자신마저 결국 자기 남편과 자식을 죽인 그런 도적놈을 죽이고 자기 또한 다른 외놈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 열과 관련돼 있죠. 열, 앞서 얘기했던 경명충렬이 충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보할지가 효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최금타적은 열과 관련된 내용이다. 한번 내용적 이해를 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양녀 최금이는 옥계연 사람이니 사로 고학전의 겨집 아내라, 여기서는 아내라는 어떤 의미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정유외련에 그 지아비를 조차 두 아들 거나리고 도적을 몇 가운데 피하더니 도적이 불이여, 이 불이여란 말은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항상 이렇게 고전 작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휘는 항상 관심을 갖고 정리를 좀 해둬야 됩니다. 도적이 불이여 갑자기 일어나 그 지아비를 먼저 죽이고 또 두 아들을 죽이나 최금이 돌을 가지고 결에 내더라. 한 도적을 죽이니 도적이 죽이다 금상도에 정문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금타적 관련돼서 열과 관련된 내용, 또 관련된 한자 성어를 제시해볼 수 있는데 삼강, 군의신강, 분의자강, 부의부강과 관련된 내용이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서, 붕우유신과도 관련되어 있으면서 특별히 열과 관련된 한자성을 알아둬요. 불경 2부, 열려는 두 차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 출철 열려, 하늘에 낸 열려라는 것, 절개에 있는 굳은 여인을 뜻한다는 점, 백주지조, 공백이 안에 공강, 백주라는 시를 지어 뱅세하고 절개시킨 고사에서 유리한 말, 남편이 일찍 죽은 아내가 절개를 지키는 것을 백주지조입니다. 이밖에 일부 종신, 남편이 죽은 뒤에도 개가지 않고 수절하여 일생을 마친다는 내용,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최금타적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 이밖에 이제 우리 순신역전이 있습니다. 자, 순신이가 아주 말이죠, 전쟁에서 역전 고투를 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적의 총탄에 맞아서 죽게 되죠. 자, 통제산 리순신은 아산현 사람이니 지혜와 용기, 디용, 아직까지도 국의 엄마가 일어나지 않는 그 당시에 상황적 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가 사람에게, 이때 의기라는 것은 부사 비격격 조사로 이해된다, 사람보다 넘더라. 임진왜란에 통자세가 되어 구천, 저 거북이 배를 만들어서
예를 외놈들이죠. 여러 번 쳐 이기다. 무술년 겨울에 배와 병사를 거느리고 주사를 거느리고 도적으로 더불어 남해 섬 바닷가운데가 크기 싸워 이길 타서, 이길 탄다는 것은 승승장구, 이길 타서 물어조차, 물어조차 밑줄자 물러나 쫓기어, 물러나 쫓기어, 물러나 쫓기어 가는 일 따로다가 그만 순신이 나나오는 철원의 마전바가 되어 죽게 님하며 좌우다로 닐러 가로되 삼가 발상치마오 라고 되어있죠. 삼가 발상치마오, 아직까지도 역시 국의 음마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마오라는 말에 좀 기억을 좀 해둘까. 마오라는 말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말곤데 리을아래 중세 때는 기억이 탈락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탈락돼서 말오, 그러다가 다시 리을이 탈락돼서 마오가 됐다는 점도 기억이다. 따라서 음은 탈락이 보이는 부분이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네요. 삼가 발사지 마오, 길을 들이고 풉을 울려 살았을 같이 하라 하연을 그 말대로 하여 크게 이겼다라고 되어있죠.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소경대왕이 녹공 정적하시고 금상도에 정문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순신 역정화에 대해서 어때요? 결국 나라가 어림에 처해 있을 때 제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갖다 구한, 이런 측면에서 본데 순신 역전 역시 충과 관련된 내용이고, 관련된 한자 성어를 제시하게 되면 살신성인 멸사봉공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한자 성어까지 짝지어서 알아두는 내용이죠. 하나만 더 할까요? 노골대 언어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걸대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을 가르친 거니까, 노골대라고 하는 것은 늙은 중국 사람, 그래서 늙은 중국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고려 상인이 중국에 가서 여관에 머물고 있을 때 그 늙은 중국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형태의 글이 바로 이와 같은 노골대 언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노골대 언어는 과거 서울 지방직신문에서 출제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시 그 고려 때의 그런 관원들이 중국어를 익히는 회화책으로서 많이 활용됐던 것 중에 노골대 언어였죠. 그래서 과거 서울시 지방직신문에 나왔던 것이 뭐였냐면, 다음 중에서 실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문헌은 뭐냐, 시험문제 출제되면 노골대 언어가 답으로 요구됐다는 점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너는 고려 사람이니 또 어찌 한어 중국말을 잘하느냐. 내 중국 사람한테 글 배우니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저기 중국말을 아느라. 내 니손대 글 배운다. 너 누구한테 글 배웠느냐 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시험 문제 더러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더러 잘 나오죠. 특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앞에 주어가 2인칭일 때, 2인칭일 때 여기에 이제 뒤에 올 수 있는 말 가운데 난다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도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니은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주어가 2인칭일 때 난다나 니은다는 무엇을 갖다가 의미하느냐, 이거 잘 알아둬요. 이때 난다는 현재 시제 의문형 종결어입니다. 현재 시제 의문형 종결어입니다. 현재 시제 의문형 종결 어미로서 이해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다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 의문형 종결 어미.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둘 다 의문형 종결 어미라는 점. 자칫 잘못해서 이것을 오늘 현대 국어에 있어서의 현재 시제 어미로 알면 틀린다. 잘하도요. 주어가 몇 인칭일 때? 2인칭일 때. 난다는 현재 시제 의문형 종결 어미, 니은다는 과거 시제 음영 종결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누구한테 글 배웠느냐. 이때 니은다는 과거 음영 종결음이죠. 그러니까 너 누구한테 글 배웠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 학당에서 글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 무슨 글 배운다 할 때 또 역시 니은다가 과거 음영 종결음이죠. 그래서 내 무슨 글을 배웠느냐. 그러자 논어맹자 소학을 읽었습니다. 내 매일 무슨 공부 하난다? 너 매일 무슨 공부 하느냐? 이때 하난다 할 때 난다는 현재 시제 종결 어미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학당에서 스승님께 글 배우고, 학당에서 노하거든 지배와 밥 먹게 마치고, 또 학당에서 서품쓰기 하고, 서품쓰기 마치고 연구하게 하고, 연구하게 마치고 글 읊게 하고, 글 읽기 마치고 스승 앞에서 글을 강하노라. 여기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학문을 익히는 과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혹시 시험제 가운데 매일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서 강하노라까지를 제시한 상태에서 이 글에
주된 글의 전개 방식은 뭐냐, 그렇게 한다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글을 강하노냐? 노와 소와 노노 맹자를 청하노라. 따라서 노갈 때 은혜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다면 뭐가 나오겠느냐? 아까 얘기했던 문법적인 상황으로서는 난다와 니은다의 처리 방법. 따라서 현재 시제 종결음이 의문형 종결음이 과거 시제 의문형 종결음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강하노라까지를 통해서 결국 이 글에 투된 전개 방식은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더러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서 어학적인 글과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 특별히 그 제일 밑에 하단 580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이런 서울 지방직 같은 데랄지 또는 군무원 시험 등 이런 특정 시험에서 이런 어학적인 글에 대한 순서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용미와 창가는 1445년, 훈민점 언해부는 1459년, 두시연의 초가문은 1481년, 소화관에는 1586년, 순신역전은 1617년, 두시연의 중간부는 1632년, 노골대 언해는 1670년, 어제 소화관에는 1744년에 나온 문헌이라는 것. 가끔은 이런 문헌에 나온 순서를 매김하는 이용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어학적인 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요, 이어서 문학적인 글에 대한 용벼천가랄지 그 다음에 두시연에 대한 이야기 등 문학적인 글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